다 같이 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교회와 또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7월 19일 뉴송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인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여 신실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주님
삶의 평생에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길 멀고 험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의 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내게 허락하신 고백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사도바울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오늘 드려지는 뉴송 예배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김민호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번으로 주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바울과 같이 오직 훌륭한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주님께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명성교회가 이웃사랑하고 선교사역 잘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부 R3천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통일시대에 준비된 청년들 되게 하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부흥을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부 이끄시는 김준호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 붙들어주시고 많은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하시는 실행위원 집사님들을 강건케 하옵시고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세워주신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보고 들은 많은 것들을 평생 기억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가오는 산상성회와 학예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뉴송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윤호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대학부원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